우리 같이 찬양 고백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있는 감, 좋건 나쁘건 부모로부터 부여된 감입니다. 이 감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감, 하늘로부터 오는 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이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남자들이여 각 처소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획득된 그 감으로 살겠습니다. 여인들아, 이와 같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신부의 마음으로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은혜 아니면 여러분, 나는 부여된 권위로 살 것입니까? 나는 획득된 권위로 살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인생에 부모의 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감이, 영적인 감이 나를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로부터 온 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감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 아들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 이 마음을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 부여된 권위가 부여된 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제가 그 감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획득된 감, 아버지, 제가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여 제게 주신 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감, 아버지, 아들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 Read in Bible. 말씀을 입력하라. 성경을 입력하라. 말씀이 내 안에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적인 감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이 일어날 것이다.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니라. 너에게 나의 마음을 줄 것이니라. 아들아,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도가 너를 살린다. 그 기도가 너의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너의 자식을 살리고, 그 기도가 너에게 준 기업을 살린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받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받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잘못된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거절 받았지만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아버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님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제가 획득된 감을 구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 해도 우리의 죄가 내려가고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지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 너무 싫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 감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를 하고 그렇게만 싸우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여된 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획득된 감, 그것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영적인 감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을 키우라.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일어나서 하나님 미혹도 유혹도 잘못된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은 그릇된 것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은혜를 알면은 아들에게 딸에게 은혜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자녀도 획득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삼부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50, 60, 70대에서 찾지 말고 젊었을 때 찾을 수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이 나를 이끌고 감을, 이 시간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어렵더라도 목장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끊임없는 거절들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연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능히 성경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영감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